안녕하세요, 월간 캠딩입니다. 겨울이라 많은 캠퍼분들이 쉬고 계시거나 봄부터 캠핑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몇 가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캠핑용품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 저는 오토캠핑 기준으로 리뷰를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첫 번째, 바로 오피넬 라이프입니다. 오피넬 라이프, 모델명의 숫자는 라이프의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넬 라이프는 클래식 넘버 8 모델이고, 언제부터인가 국민 캠핑 라이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넬은 접이식 라이프라 휴대성이 굉장히 좋으며, 이 손잡이는 너도 밤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서 투박하지만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손잡이뿐만 아니라 이 칼날도 이녹스 또는 카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본은 날의 강도가 뛰어나지만 녹이 발생되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 나이프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이녹스는 카본보다 강도는 떨어지지만 조리용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녹이 발생되지 않는 이녹스가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식 넘버 8 모델은 휴대성은 굉장히 좋지만 메인 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도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넬 라이프, 절삭력이 뛰어나서 아웃도어용으로 손색 없는 라이프인데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 안전링을 꼭 돌려서 칼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는 점 꼭 숙지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캠핑 좀 다니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두 번째, 바로 소토 라이터입니다. 소토 토치 라이터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캠핑용 라이터인데요. 이렇게 화구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난로나 토치에 불을 붙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소토 토치 라이터는 이 뒷부분에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탄가스를 주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충전 또한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화력도 좋은 토치 라이터이지만 2만원 초반의 가격은 분명히 비싼데요. 일반 500원짜리 라이터와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이 소토 토치 라이터는 분명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성비 좋은 토치 라이터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구 조절이 되는 토치 라이터는 캠핑장에서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세 번째, 바로 티탄 머그컵입니다. 요즘 특정 브랜드의 티탄 머그컵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필수 캠핑용품도 아닌 머그컵 따위가 국내 품절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이라 무게도 가볍고 이렇게 손잡이가 접혀서 수납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캠핑, 백패킹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구매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노우피크 티탄 머그컵은 사이즈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보통 28,000원에서 33,000원, 타 브랜드의 티탄 머그컵도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이 티탄 머그컵, 무게는 가볍지만 가격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캠핑용 머그컵도 스테인리스, 우드, 에나멜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구매하면 됩니다.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네 번째, 바로 크레모아 V600 서큘레이터입니다. V600 서큘레이터는 캠핑의 필수품일 정도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여름에는 휴대용 선풍기로, 겨울에는 다리를 탈착해서 텐트 상단에 걸고 난로에 열을 순환시켜주는 서큘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캠핑용품입니다. V600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서큘레이터 사용하다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겨울에 텐트 상단에 걸어서 2단 이상으로 가동하게 되면 배터리가 부족해서 새벽에 전원이 꺼집니다. 1단으로 가동하게 되면 아침까지 잘 돌아가지만 열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은 아쉽습니다. 지금은 개선된 V600 플러스 신모델인 V1040 모델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배터리 성능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크레모아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V600 플러스 또는 V1040 모델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다섯 번째, 바로 소토 레귤레이터 ST310입니다.
이 휴대용 가스버너는 4개의 접이식탈이 구조라 수납이 굉장히 좋고 작지만 성능도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다 보니 가족 캠핑에서는 메인 버너로 사용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 캠핑, 커플 캠핑에서는 메인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큰 식기나 무거운 식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오덕 스탠드를 사용하면 무거운 식기나 큰 식기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토 레귤레이터는 생각보다 화력이 강하지만 화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요리할 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대성도 좋고 작지만 성능도 좋은데요. 가격은 색상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8-9만원 정도의 비교적 비싼 휴대용 가스버너입니다. 그리고 점화 레버, 이 실리콘 튜브는 별도의 액세서리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발생이 됩니다. 캠핑 좀 다니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여섯 번째, 바로 토르박스입니다. 이 토르박스는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SNS에서 캠핑 관련 모니터를 해보면 토르박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75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75리터는 수납박스 외 별도 옵션인 상판을 결합하면 서브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75리터 가득 캠핑용품을 수납하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부피가 큰 만큼 승용차에는 수납이 애매한 점이 있긴 합니다. 작은 사이즈인 53리터도 있지만 53리터는 서브테이블로 사용하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수납박스는 토르박스 외 타 제품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7번째, 바로 트란지아 반압입니다. 트란지아 반압, 무게가 가벼워서 오토캠핑, 백패킹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없는 제품인데요. 간편하게 라면도 끓이고 호빵이나 만두 같은 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 반압입니다. 보관하기 애매한 식기도 반압 안에 넣을 수 있어서 수납이 좋은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반압의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설거지를 할 때, 뚜껑을 결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식기인데요. 열 전도율이 좋아서 요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찝찝함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각 형태의 스테인리스 반압도 있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 알루미늄보다는 스테인리스가 어떨까 합니다. 캠핑 좀 가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8번째, 롯지 스킬렛 주물팬입니다. 롯지 스킬렛, 이 제품은 캠핑용품은 아닌데 몇 년 전부터 오토캠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물팬입니다. 주물팬이라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만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굉장히 좋다 보니 가정에서도 오토캠핑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킬렛 주물팬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은 식기라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물팬은 기본적으로 시즈닝이 필요하고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녹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 측면으로는 불편한 요소가 더 많은데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뛰어난 식기가 되겠지만 관리를 못하는 분이라면 캠핑용 코팅팬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스탠리 런치박스입니다. 스탠리 런치박스도 캠핑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양념통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솔직히 예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긴 한데 이 미국 감성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시락 가방이라고 하는데 이건 도시락 가방이 아니라 거의 무기 수준인데요. 일단 저는 무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가격도 거품이 많았던 제품이었는데 얼마 전 마트에서 대량 유통을 해서 색상도 다양하고 거품도 빠지고 이제는 구매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캠핑 좀 다니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마지막 10번째, 바로 매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 전부터 캠핑 붐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캠핑장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1박이나 2박 또는 장박을 하고 있고 캠핑장의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캠핑장 규칙이나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신다면 당신은 바로 찐 캠퍼입니다. 이렇게 캠핑 좀 다니는 집에 다 있는 캠핑용품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캠핑용품을 말씀드렸지만 꼭 사야 하는 캠핑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캠핑용품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